우한 폐렴 때문에 집에만 갇혀 있어서 주말에 사람 없는 오지로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. 두부가 신이 났구나. 두부 신이 났어. 오랜만에 나와가지고. 왜 이렇게 신이 났어? 오늘 완전 이렇게 놀라고 두고 집에 가면은 뻗게 둬야 되겠다. 오랜만에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어서 그렇지. 그래도 집에 가면 소독은 해야겠지만. 김치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. 여기다 놓으면은. 김치 그거 가져갈 거야? 두부는 일단이고. 밥 하신다. 파괴왕. 백김치. 두부가 놀자는 것 같은데. 아니, 두부도 뜯기 싫어. 아, 그래? 두부 자리 깔 것 같아. 뜯기 싫어. 김치는 끝부터 두부는 가운데.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잘 노네. 원래 얘네 맨날 싸웠는데. 손 쓰는 거야? 야! 두부가 다가와서 그런가 봐. 두부는 맨날 양보해 주는데. 두부도 끝에 안 돼. 두부도 할 거야? 당면으로 해줘야 돼. 당면으로 스포츠라이트 해줘야 돼. 근데 여기 되게 나뭇가지 많은데. 왜 굳이 하나 가지고? 두부가 가져갈라 그래. 하루하루가 전쟁이야, 전쟁. 가자. 그만 놀고 가자. 두부. 뭐 하는 거야? 두부도 할 거야? 뭐야? 우와, 어.
어딜려. 알겠어. 그것보다 중간에서 혼자 두부가 뭐 씹는 게 더 웃겨. 두부? 너는 뭐해? 저희 누나가 부르는데, 두부야. 침 범벅해. 머리가.